일주일에 두 번 도시민들을 싣고 농촌마을로 향하는 해피버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운영하는 농촌체험 프로그램입니다. 비용 부담이 전혀 없어 더 즐거운 여행인데요. 이들 떠오니까 좋네. 이런 것도 보고. 너무 좋죠. 활력소가 생기고. 서울에서 온 방문객들을 가장 먼저 반기는 것은 마을 은행나무. 높이 18m, 건물 6층 높이에 성인 5명이 손을 맞잡고 둘러설 수 있는 거대한 나무입니다. 고려시대부터 전해져 내려와 천년수라고 불리는데요. 지금 보시는 은행나무는 천년수예요. 신라 유목민들에 의해서 심어진 나무거든요. 마을 뒷산은 울창한 잣나무로 가득한데요. 무더위 속 시원한 숲속은 상큼한 피톤치드 향으로 가득합니다. 공기가 되게 좋아서 제가 기관지나 이런 게 안 좋은데 지금 목이 되게 시원한 느낌 들고요. 좀 더 있다 가고 싶은 생각이 더 많이 드네요. 산책길에 주운 잣송이를 부서뜨리자 수십 개의 씨앗이 후두둑 떨어집니다. 힘드네요. 재미도 있지만 힘이 드네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네요. 피자새 껍질을 벗기자 뽀얀 백젓이 나오는데요. 자연도 체험하고 자연도 살리고 농촌도 살리고 예, 도시민들은 또 이 자연을 오게 하고 이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모양도 맛도 좋은 잣잎 찐빵.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간식으로 그만입니다. 직접 만든 찐빵을 먹으니 웃음이 절로 나는데요. 오늘은 직접 만들어서 그런지 좀 관심 갖고 계속 기다렸어요. 찐빵을 만들어서 그런가 봐요. 몇 년 전부터 농촌마다 독특한 여행 프로그램이 생기면서 도시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아, 올 여름에는 애를 데리고 농촌에 가서 신나는 체험을 한번 해보려고요. 농촌에 살 수 있는 그런 체험도 좀 하고 배고픈 물고기도 잡고 그러고 싶네요.